해장시키자. 예. 저희 하나만, 해장국 하나만 주세요. 예. 석박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목적이 담겨 있어요. 오, 왔다, 왔다, 왔다. 양을 계속 먹어봤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겨자 소스 너무 좋지만 기가 막힌 소스 하나를 발견했어. 겨자 소스에다가 네. 들깨 가루를 넣어가지고 참기름 딱 넣어가지고 고소한 것 때문에 약간 요거 딱 잡아줘. 그래서 훨씬 더 고소하고 맛이 있어. 그냥 기본적으로 두 번만 하면 다 되죠? 네. 많이 쏠리나? 응. 고소해. 겨자 좀 더 넣을까? 왜 울어? 맛있어 그렇게? 코 터졌다요. 야, 겨자는 겨자네. 야, 지금 뭐 해? 뭐 지금 되게 멋진 거 하나 해라, 연기. 멋있는 거 해. 어, 멋있어. 지금 딱딱 좋아. 딱 눈물 그런 거. 여보, 온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이 살 만한 나라. 어. 우리 아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나라. 어. 만들어주... 너무 우연 아닌가, 이거 내가 이거. 멋있었어, 멋있었어. 아, 그건 절제야, 절제하는 거야. 그럼 눈물 한 방울 이렇게 쏘르륵 흐르는 거지. 말랐는 눈물. 아, 망했다. 아, 야, 여기 빨리. 아니, 왜? 그래? 멋있어서 그래. 근데 왜 그래? 아, 지금 소 눈망울처럼 멋있어서 그래. 그래. 자. 먹어봐. 울어. 아, 어머, 성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 어. 지금이다. 다시 외쳐, 다시 외쳐. 아까처럼 다시 외쳐. 매워요. 너무 늦지 마세요. 겨자는 겨자입니다. 이렇게 소스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사람 올리는 맛이네. 간장 좀 들어가서 되나? 그러면 이거만. 여기다 쎄서 올 정도로 세긴 쎄서. 근데 같이 먹으면 안 쎄. 아, 이게 처음에는 어? 겨자네 하다가 어? 들깨가 잡아주네? 어? 겨자다 이렇게 와. 양을 같이 먹으면 끝까지 그 쎈 맛에 막 눈물 흘릴 만큼은 아니야. 이거 함께 해서 어때? 정말 매콤한 맛이. 넌 일단은 많이 먹었니? 아, 눈이 초등처럼 좋아 지금. 저는 양평양 거 들깨의 조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아하. 그 겨자와 참기름의 조합은 또 어떨까라는 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괜찮아요. 이 정도의 약간 매콤한 겨자 향이 올라온다면 그 들깨 고소함과 이거는 제가 볼 땐 또 멈출 수 없는 일이네요. 아, 이건 또 약간 수육 느낌으로 그런 수육 소스 느낌으로 딱 해가지고.